백만 21! 자, 백만 22! 자, 파이어! 자, 우리 봄철이 다가오면 올수록 우리 옷은 가벼워지고 그리고 건강과 우리 몸매 관리, 다이어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럴 때 허구한 날 가서 자! 요런 거, 아, 식상하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와 그리고 건강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낼 수 있는 이색 운동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저와 함께 건강 관리 한번 해보시자고요. 출발하시죠. 파이어! 하나, 둘. 계절이 바뀌면서 생체 리듬의 급격한 변화로 피로함을 느끼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기에 코로나19까지 더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건강관리가 중요한 요즘. 이색 운동으로 봄철 건강 지키는 방법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이제 봄이 오다 보니 네. 보통 보면 막 다이어트라든지 이런 고민거리도 하나씩 다 들고 계시거든요. 네네. 선생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아, 얼마 전부터 하다가 주위에 워낙 좀 코로나가 심해서 잠시 쉬었는데 요즘 다시 또 뭐 시작하려고 오늘 나왔습니다. 아, 아, 저 또한 역시 우리 아버님처럼 살을 좀 빼보고 싶다는 그런 의욕이 뿜뿜 솟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냥 운동보다도 좀 이색 운동, 좀 재미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이 혹시 이 근처에 있을까요? 네, 그 보니까 뭐 실내에서 점핑을 좀 점퍼나 하면서 그다음에 실내에서 어떤 기계에 막 왕복 운동을 하면서 살 빼는 그런 걸 제가 여기저기서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저도 그걸로 이제 발걸음을 이동시켜서 네, 네. 살을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봄철을 맞아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운동 방법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흥겨운 음악과 화려한 조명이 감싸는 이곳은 안무 연습실 혹은 클럽 같기도 한데요. 어떤 곳인가요? 아, 여기는 트램폴린 위에서 신나게 음악에 맞춰서 점핑 운동을 하는 곳입니다. 오, 뭔가 이제 가만히 있어도 몸이 들썩들썩하는데 이 운동 효능이 엄청날 것 같네요. 네, 점핑은 나사에서 칼로리 소모 1등을 받은 운동이고요. 다이어트를 원하신 분, 그 다음에 질환 운동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이색적으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리고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전신 운동이기도 하고요. 키가 작은 아이들의 키 성장에도 엄청 도움되는 운동입니다. 점핑 피트니스는 30분 뛰는 것만으로도 2시간 달린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특히 트램펄린에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관절의 충격을 최소화해 전 연령대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데요. 아우 신난다 신난다! 얼쑤! 아니 어머니 이거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키도 작은 데다가 너무 많이 쪄가지고 점핑 운동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운동을 하면서 식단 조절도 해가면서 10kg를 제가 감량했거든요. 한 4개월 동안. 10kg나? 네. 우와. 지금 현재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몸이 많이 가벼워졌어요. 네. 아니 어머니 해보시니까 힘들진 않으세요? 처음에 힘들었는데 이제는 너무 가볍고 즐겁고 신나요. 아 그래요? 즐거움도 찾고 삶의 활력도 찾고 네. 건강도 유지하고. 네. 최고다. 최고입니다. 아 저도 이제 지금 여기 바로 한번 올라가서 해보고 싶은데 네네네. 저도 배워볼 수가 있을까요? 네네네. 지금 불을 이제 켜고요. 기본 동작 한 세 가지 정도만 제가 가르쳐드리고 아주 신나는 곡으로 한 곡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점핑은 기본 동작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세 가지 정도만 오늘 한 배워보고 시작할게요. 네. 상체는 약간 쓰시고, 그리고 어깨 너비로 다리는 올리시고, 하나, 둘, 셋, 넷. 이게 첫 번째 동작입니다. 쉽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네, 두 번째 동작은 네. 조깅 동작입니다. 조깅. 바닥에서 발바닥을 붙이고 뛰듯이, 이것도 같이 바로 하시면 안 되고, 발바닥 편안하게. 야, 아니 제가 이렇게 폴짝폴짝 뛰는 것만으로도 운동이 될까 생각을 했는데 신나는 음악과 함께 칼로리 소모 엄청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도 봄철에
이 점핑으로 한번 다이어트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력 추천해요. 첫 번째 우리 운동, 점핑 운동을 만나본 뒤에 이제는 대운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떤 운동이길래 여기까지 또 옮긴 겁니까? 뭐지? 뭐야 이거? 공중부야?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광경이 있었으니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도약해 공중제비를 돌고 화려한 묘기를 부리는데요. 한시라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이것의 정체,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우와, 와, 아니, 지상에 붙어 있는 시간보다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 많네요. 네. 뒤에 있는 이 운동이 어떤 운동인가요? 마샤라츠 트리킹이라고요. 체조, 우슈, 카포에라, 태권도 기술, 최고난이도의 기술들만 합쳐져서 만든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이런 무술 중에 최고난이도면, 네. 와, 이거 굉장히 근력도 많이 필요하고 엄청난 운동 신경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처음에 기초만 잘 쌓아놓으면은 일반인들도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만든 운동입니다. 오, 그리고 근데 보니까 지금 뒤에 어린 친구, 네. 여학생들도 있더라고요. 네, 네. 위험하진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기초 잡을 때까지는 제가 다 잡아서 들어서 돌려주고 다 하기 때문에 위험한 동작은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그럼 마샤라츠는 어디서 시작이 된 건가요? 마샤라츠는 이제 태권도가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서 미국에서 무술들이 다 합쳐져서 이제 다시 한국으로 역수입된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네. 마샤라츠 트리킹은 맨몸으로 하는 가장 역동적인 예술로 누군가와의 대결이 아닌 자기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운동인데요. 와우! 아니 올림픽 준비하십니까? 아 괜찮습니다. 와, 아니 느낌이 그 영화 속의 아이언맨 같은 느낌. 네. 옛날에 그 체조 선수 그 영웅철 선수 보는 느낌이십니다. 네. 아니 마샬아트 트리킹을 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아 마샬아트 트리킹 한 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3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3년 정도? 네. 어때요? 그 3년 전에 본인이랑 네. 지금 이 운동을 접한 본인이랑 좀 많은 차이가 있나요? 아 그렇죠. 3년 전에는 좀 이 운동을 시작하기 전이라서 좀 내성적이고 좀 축 처진 분위기였는데 좀 활발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좀 자신감도 오르고 좀 활발한 성격이 되면서 좀 몸의 변화도 좀 더 오르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야 뭔가 자신감도 팍 차게 되고. 네. 어 여기도 보니까 몸이 진짜 너무 좋으시다. 아, 네. 아니 팔을 보는데 옆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와 삼두. 와 약간 이소룡 씨 같은 그런 몸매십니다. 아 그래. 이 운동 보니까 뭔가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이런 욕심이 생기기도 하면서. 네. 운동 효과도 엄청날 것 같거든요. 저희는 이제 전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전신의 근육이랑 코어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이게 잦은 부상을 예방할 수 있고요. 네, 점핑으로 제가 칼로리 선물을 하고 왔다면 이제는 근력을 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배워볼 수 있습니까? 네, 바로 배워보시죠. 앉으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 없죠. 직접 배워봤습니다. 배워보시는데요. 10호 넘어가고. 잘하셨어요. 하나, 둘, 셋. 셋. 과장님도 힘드시죠? 저는 괜찮습니다. 아, 별로 안 괜찮은 것 같은데요? 매일 하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와, 아니 근데 이게 네. 사실 저는 앞돌리기 뒤돌기도 못하거든요. 네. 근데 잡아주시니까 네. 그냥 훅 넘어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인들도 이제 겁 안 내고 그냥 바로 오시면은 다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겁내지 마시고 오시면 됩니다. 자! 저와 함께 했던 점핑과 마샬아츠 트레킹 어떠셨습니까? 이런 이색 운동과 함께 올 봄부터는 중도 포기 삐삐! 아 그거 안 좋은 거예요. 다 같이 한번 건강 한번 챙겨보자고요. 어떻게요? 재밌게 파이어!